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 불공기도에서 오늘이라고 수고하신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청근, 또 청정한 깨달음을 다짐하는 멸정업진환, 또 탐백 이런 데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법요집 488페이지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언, 또 차를 올리는 타계, 공양을 권하는 진언 권공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본성을 찾아서 마음의 법계를 깨끗이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정법계 진언인데요. 정법계 진언 옴 나모 나모 남 반드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부모 미생전 안심인명, 결국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불시심, 불심을 불시, 불인이 시심마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또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지요. 다음은 지장보살님과 그 권속들께서 오셔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또 정근의 찬탄을 했으니까 이제 차를 올리면서 드리는 진언의 타계인데요. 감사합니다. 홍헌지장전 감찰 건간신 운수 이라수 운수 이라수 운수 자비나수 처희제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어서 지장보살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삼가 정성 어린 저의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어 없어서 거두어 주어 없어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어 없어서. 자, 손님이 오셨으니요, 그것도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지장보살님이 오셨으니 지극정성 대접을 해야 되겠죠. 아, 문수보살이 무착 스님에게 설한 법문 가운데 야인정좌 일수요요 승조항사 칠보탑이요 보탑필경 쇠미진이라 일념정심 성정각이니라 라고 해 있는데, 누구나 잠깐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낫느니라. 칠보탑은 필경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잘 새겨야 할 것이지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뭐 한다고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지장보살과 권속들이 차도 한 잔 드셨으니까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 권공인데요. 진원 권공 향수나 열 제자 건성 욕구 공양지
주원수장가지지변화 악류삼보특사가지나 시방불남무시방법 나무시방승 저희제 공경심과 지극정성다하여 서양기로운 염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물음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하여 삼보님을 누르리. 그 흔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 없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극정성 음식을 준비하고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승속도 노소도 없고 또 성인과 범부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러한 마음차지의 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봉제 13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